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토렌토입니다. 이게 몇 년식이라고 했죠? 17년식. 17년식 가솔린 차량이고, 이 CC는 몇 CC인가 여기? 2000CC죠?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. 아, 기존에 저희 제품 장착한 고객님이시고, 오늘 기존에 터보 구간하고 트러틀 구간에 아, 무동력 있던 거 탈거하고요. 그건 보상 판매해드렸고, 그리고 탄 R 버전, 레이싱 버전 두 개, 그리고 탄 D 타입 드라이빙 버전 하나 해서 세 개 장착하시고 또 테스트장 나왔습니다. 약 500m 앞 70km 신호. 비가 오는데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며칠 전부터 전화 주셔가지고 요 탄 제품을 지금 많이 다는 걸 보시고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셔서 또 오늘 휴무에 일부러 또 시간 내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. 저희 고객님들은 한번 장착하시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좋은 제품 나오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여기 이제 신호 받겠으니까 지그시 한번 밟아보시면 기존보다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기아 변속은 더 빨라지고. 평소에 많이 밟지는 않나 봐요. 네. 여기 이제 가속력이 상당히 빨라지거든요. RPM 2000이 안 넘어요. 2000이 안 넘어요? 네. 80이 돼도 그럴 거예요. 기아 변속이 저 RPM에서 돼요. 기존보다 떨어져서 2-3배 정도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니까 말마따나 연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타보시면서도 많이 놀라더라고요. 일부러 고속도로 한번 올리셔서 그 뭐 좀 본인께서 뭐 얼마까지를 최고로 밟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고치를 한번 밟아보면 그때 당시에 밟는 것보다 덜 밟아도 차 가속이 쭉쭉 밀어주는 게 느껴질 거예요. 항속 조행은 더 잘 되고. 네. 조금 이렇게 좀 당기는 게 있었는데. 네. 괜찮은. 그렇죠. 네. 그나마 그 저희 제품을 많이 장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김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게 해소가 될 거예요. 저 위에 가서 유턴하고 내려가시고요. 가시면서 운전해봐 보면 바로 알 거예요. 네. 네. 지금도 틀어진 거 느끼시죠? 네. 네.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고속에서 재밌어요. 예, 네, 너무 밟으시란 얘기는 아니고,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예. 네. 빗길이라서 지금 테스트 중 하기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, 최소한 100 이상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가속이, 속도계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일 정도로 쭉 밀어줍니다. 네, 여기서도 유턴한 다음에 한번 지그시 한번 차 없을 때 쭉 밟아보세요. 그러면 속도 계기가 쭉 이렇게 올라가 눈에 보일 정도로 벌써 100이네? 벌써 80이네? 이러고 많이 놀라세요. 지금 네. 뭐 기술 대표님이 네네 뭐 올라가서 한번
평상시에랑 밟아보고 고속이랑 밟아보면 뭐 2-3일 정도면 알 수 있다 그러는데. 맞아요. 근데 지금도 느껴지지만 이게 이슈가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와루기들은 와루를 쳐치는 부분이지만 저희 거는 말마따나 유속 증강 시스템이잖아요. 유속을 그만큼 증강시켜서 그 차에 필요한 공기를 더 빨리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나 연비나 엑셀을 덜 밟아도 잘 나오는 거 모든 게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 제품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요거 개발하느라고 저희 또 돈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도의적인 책임도 지고 저희 뭐 독단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으로만 고객님들한테 이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는 또 이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네. 저기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. 기아 변속도 부드럽고요. 그죠? 자, 빨간불이는 아쉽게도 엑셀 뜨셨고 항속주행 거리는 더 늘어나고 또 틀려집니다. 느껴지시긴 하죠? 네. 네. 그 한 3일 타고 이 차는 차량은 어쨌든 간에 일주일이든 2주든 한 달이든 타면서 계속 좋아져요. 그리고 사장님은 연비도 좀 보시는 부분이잖아요. 네네. 그 연비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. 매일 출퇴근하는 거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체크하신 다음에 전화 한번 주시면 또 우리 제품 달고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걸 유튜브에 또 고객님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런 걸 또 올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변화 있으면 또 전화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한번 가다가 제가 한번 연비 한번 측정해 볼게요. 아, 그러세요. 예. 네. 그러면서도 더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리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. 네네. 하여튼 뭐 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잘 타시고 또 전화 주십시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